Times. 네, 언제나 들어도 설레이는 이름 팬더키타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설레는 네. 기타 김은우 선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어 왜 은총이가 왔어? 아니 약간 이런 좀 네, 이런 높은 나이키 신발에 좀 추리닝 같이 통 큰 걸 입으면은 약간 이 김은총 스타일이죠. 예, 김은총 스타일. 근데 저도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야. 사실 제가 어저께도 또 작업실에서 자고 그 뭐 이렇게 채비를 못 하셨군요. 예, 잠옷 입은 상태로 그냥 거의 그대로 모자만 쓰고 나온 건데. 약간 스타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또 네 김은우가 됐습니다. 네. 김은총 스타일. 선생님 보자마자 어이구 은총이가 키가 커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뭐 또 저희 기타함 식구들 중에 또 일신상의 변화가 있는 네, 우리 건우. 네, 건우 눈을 개안을 하고 왔습니다. 아, 개안. 네, 뭐,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제 뭐 장님이었던 얘기는 아니고 안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이번에 라식을 하고 네 지금. 아까 건우가 왔는데 뭔가 달라졌는데 아무도 뭔지 모르다가 네. 아까 그 눈썰미 좋은 우리 현 PD님이 네. 어 건우 씨 안경을 안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라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라식 3일차? 4일차. 6일차. 6일차. 일주일 됐네요. 그렇군요. 일주일 됐군요. 매일이 일주일이네요. 제가 이제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제가 그 이거는 뭐 어디까지는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네.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할까 말까 했던 선택들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라식이라 너무 편해요 진짜 너무. 제일 못한 건 뭐 있을까요? 제일 못한 거요? 네. 뭐라. 거의 다죠. 그거 말고는 다지 뭐. 다죠. 어. 뭐, 예. 음악 하기로 한 거? 그 잘한 것 같아요 라식. 라식에 이은 2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라식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건우도 광명을 네. 찾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잠옷 그러니까 자다가 작업하다가 왔는데 이게 두 번째로 음악한 게 잘 된 게 우리가 오늘 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네. 촬영을 한 시간 땡겼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새벽에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 완전히 지금 네. 네. 벙하죠, 뭐가. 어, 정말 새벽에 네.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걸 맨날 9시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진짜로 그 생각을 하면은 네. 출퇴근 생각을 하면은 이거 말고는 저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아, 네. 이 생각이 들긴 들어요. 맞아요. 어. 네. 이거 음악을 하기로 한 걸 후회하지만 회사를 갔으면 더 큰 후회를 했겠지. 네, 그렇죠. 후회 없는 인생이란 없으니까. 그 후회 총합이 낮은 삶을 사는 게 그렇죠.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건우도 저 라식이 후회하지 않는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회복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때 10년 전에 라식했을 때 회복할 때 드래곤 플라이트를 했어요. 드래곤 플라이트. 드래곤 플라이트 그 용 게임이었는데 그게 아. 한참 유행하던 아, 시기에 있어, 있어. 제가 하필이면은 쉬다가 네. 막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뭐 할 걸 찾다가 하필이면 드래곤 플라이트에 꽂혀가지고 눈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드래곤 플라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뭔가 조금 예, 좀 더디게 했군요. 네, 좀 더디게 한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건우는 지금 블루라이트 필터까지 설치해놓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눈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거기다가 그때 저거랑 병용하지 않으셨어요? 다이어트랑? 다이어트랑요? 아 예. 제가 그때 이제 술을 끊으면서 자동으로 약간 다이어트가 좀 됐었던 네, 효과가 있죠. 네. 참 아무 의미 없죠. 네. 그것도 잘못한 선택이었고 잘못한 선택. 그냥 잘 다이어트, 먹을 걸. 네. 그냥 차라리 먹기나 잘 먹을 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잘 보이는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기타는 눈으로 치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우의 기타 실력이 아무래도 또 엄청나게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눈으로 하면서 눈으로 치는 게 아니라면 기타에다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눈으로 치는 기타의 대표적인 기타 네. 컷샵의 헤비렐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커스텀샵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격상이 되면서 가격을 은근슬쩍 또 올렸죠. 진짜 뭐 팬더 좋다 좋다 뭐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네. 가격을 올려요. 요거만 바꾼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 네 이렇게 해놓고 얼마를 붙였냐 거의 60만 원 돈을 붙였습니다. 673에서 730으로 갔어요. 아, 57만 원 정도. 거의 뭐 빈티지 모디파이드 한 대가 예, 그냥 뭐, 붙은 거잖아요. 에피폰 한 대를 그냥 네, 그냥 야. 거의 10%를 그냥 팍 올렸는데 그거에 편승했나 봐요. 비싸야 잘 팔린다. 뭐 롤렉스 시계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400만 원이라고 그러네. 맞아요. 리셀가도 네. 점점 올라가고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죠. 네. 그 매장 열기 전부터 사람들 거기 줄 서는 거. 무슨 공연이야? 예, 네, 그러니까요. 명품이 공연을 하려고 딱 미리 가서 할 때. 그래서 지금 이 한파에도 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람들이 네. 그 앞에서 뭐 그 1인용 텐트도 잘 팔린대요. 네네. 거기서 아주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명품이냐 약간 이런 비판들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구매랑 뭐 수요에 대해서는 누가 뭐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뭐 비싼 돈을 주고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사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커스텀 샵에 대해서도 뭐 사고 싶지 뭐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만약에 이거를 1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오픈런을 하자 이러면 뭐 버디 위에 뭐 이렇게 뭐, 이게 돌려서 또 줄을 서겠죠. 그리고 우리는 버집이 적으니까 그 이렇게 좀 뒷돈도 챙길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뒷돈이요? 내가 미리 좀 빼놓게 아. 이렇게. 아, 브로커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작물 아닌가요? 자, 730만 원이고요. 이게 예전에 그 1960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랠릭을 했었어요. 그때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 가성비를 떨궈야 될지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건지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네. 그때 82.5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선생님은 한 줄평 부럽습니다. 네. 저는 1960에서 1갑자에 내공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제가 정말 이례적으로 펜더커샵에 선생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드렸어요. 선생님이 82, 제가 83 해서 82.3. 제가 뭐 하나를 가져간다면 커스텀샵에서 하나를 가져간다면은 저는 아마 이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마음에 들었던 텔레였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또 너무 올라가서 어휴 그럼 오늘 하는 게 한 3천만 원 넘네요. 그렇겠죠. 아유, 자 오늘 올림픽 화이트 그러니까 3톤 썬버스트 위에다가 올림픽 화이트를 발라서 오늘, 깐 느낌인데 오늘 올림픽 개막합니다. 아 오늘 아 올림픽 개막이군요. 네. 계속 올림픽 시리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기 동계올림픽 시리즈로 계속 하고 네.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엔 같은 거 시리얼 넘버만 다른 오. 완전 같은 모델 올림픽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 730만 5천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모델인데 색상만 다른 거 이거는 골드 아즈텍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730만 5천원 자 일단 여기까지면 벌써 2200만원이에요 네 번째 시간이 56 스트라토캐스트 헤비랠리 이게 766만 3천원 더 비쌉니다. 자 2200에 지금 거의 3000돈 됐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커스텀샵 아닌가 네 리미티드 에디션 그냥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트 로즈우드 이게 268만원이니까 얼추 3천, 대충 3200 3300 한 요정도 되겠습니다. 네. 아주 비싼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 오늘의 5대의 팬더 기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Yeah. 730만 5천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 3.38kg 두께 44+2mm 12프렛 뒷둘레 77mm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헤비랠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A 플레임 커터손 메이플이고요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내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본넛 41.91mm 너트넙이고요 네. 네, 지판에는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241mm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우 톨프렛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턴 3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5863 텔레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셋을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펜더 트윈리볼브고요. 이거 좋다. 좋겠죠 뭐. 좋아야죠. 이야 굴른다 굴러. 좋긴 좋죠. 비싸서 좋긴. 그렇지 뭐. 많이 좋은데요. 이야 이거 하나 사시죠. 이게 남들이, 그럴 수 있는 가격인가요? 예, 남들이 사기 전에. 아. 마샬한테도 그냥 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좋다. 좋네요. 좋네요. 듀얼리스트. 진짜 좋다. 어우, 이렇게 짝짝 달라붙냐. 헤드라이브요. 많이 좋네요. 네, 좋네요. 많이 좋습니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이 좀 있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좀 밀어붙이는 힘도 좋고요. 야, 좋다. 펜데다 놓고.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좋게 아주 좋겠죠. 네. 네. 좋아요. 뭐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쫙쫙 달라붙는다. 갖고 싶은 기타. 네.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좀 화가 나요. 네. 가격 좀 적당히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좀 너무 비싸. 10만 원씩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아, 진짜 너무 비싸. 네. 지금 뭐 사실 커스텀 샵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네. 너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밑에 라인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다 비싸. 뭐라 해야 되나, 위에서 막 이렇게 머리칠 잡고 끌어올리니까 다 땅이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기타가 매력적이고 좋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런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을 조금 이렇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좋긴 좋아요. 다만 문제는 비싸다는 거. 네. 자, 선생님 타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텔레오마카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텔레오마카세. 알겠습니다. 다 먹었는데 배가 덜 불러. 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차리라고 차렸는데 너무 조금 주네 진짜. 맛 하나는 어마어마한 진짜 예, 예. 진짜 명작 요리들인데 예, 예. 다 먹고 나는데 배가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예. 예. 그런 느낌이고 거기다가 이제 너무 비싼 거지. 예. 1인당 아, 가격이 객단가가 너무 비싸고 배가 완전히 부르지 않은 제일 맛있는 최고급 오마카세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집에 가서 사발면 끓여 먹어야 되는 맞아요, 어, 맞아요. 약간 뭐, 그런 느낌. 이게 2%보다 더 좋게.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야, 이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81이고요. 81.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 평균 점수 81입니다. 세세한 사항은 다 다른데 총점 같네요. 네네네. 어, 총점이 지금 저희가 사운드랑 유저빌리티에서 다르고요. 예. 네. 그 가성비랑 디자인에서는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60 텔레캐스터 그 커스텀 헤비 랠릭을 했을 때보다 1.5가 평균 점수 내려간 건데 내려간. 어디서 내려 간 거냐면 사운드에서 0.5, 네. 가성비에서 0.5, 0.5, 편의성에서 0.5 이렇게 해서 1.5가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너무 색상이 예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디자인에서 내려갈 부분은 없고요. 없고요. 랠릭이 너무 멋있게 됐고 그것도 지금 올림픽 시즌에 올림픽 화이팅 얼마 또 시기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네. 아주 좋은 어,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 점수 빼고 나머지가 0.5씩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게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전히 같은 모델인데 시리얼 넘버만 다릅니다. 뭐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뽑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점수가 달라질 요소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시리얼마다 약간씩의 그런 특색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옆에다 놓고 헤비랠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됐는지 랠릭 비교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디자인의 디테일 차이를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옆에다 놓고 디자인 전격 네. 비교 헤비랠릭 비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같은 모델 다른 시리얼 넘버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